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재물운이라고 하면 나쁜 운이 일단은 막아진 상태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재물운을 바라지 말고 본인이 안 좋은 운이 없으면 그때 모든 운이 들어와요. 소금이든 팥이든 뭐든 그런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나쁜 기운을 잠시 물러뜨리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고, 좋은 운을 들어오게 하고 싶다, 밖에 있는 물건을 쉽게 들어오지 않거나 남이 나한테 주는 거를 쉽게 받아오지 않으면 되고, 안 좋은 물건들을 집안에 안 놔두시면 돼요. 모든 운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 절대 없어요. 물론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이 좋은 물건이 나한테 시너지 효과는 되지만, 이 물건 하나 있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운명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집 구석구석 잘 봐요. 분명히 아닌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집안에 뭔가 있다, 다른 사람 물건이 있어 보이네,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종종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 없애면 되고 하면 되지, 꼭 내가 솔직히 내 팔자가 돈이 없는 팔자인데 이 물건 하나 갖다 놓다고 돈이 벌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말은. 물건들이 절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본인 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산다고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건이 아니라, 그렇지,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물건을 버려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 좋은 물건도 있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둘이 싸우게? 그 속물이에요. 물론 아, 이 사람이 운이 좋아요, 뭐는 아, 이제 운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때 이제 시너지 효과는 돼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백날 이거 갖다 봐야 필요가 없다고. 차라리 운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고 터가 안 좋으면 그 터를 누를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오는 게 맞는 거지, 좋은 물건은 재수 좋은 물건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물건 대표적인 게 조금 몇 개 있나요? 흔히 말하지만 현관문 안에 앞에 무엇을 뭐 쇳덩어리라든가 막 큰 걸 뭐 갖다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실 내 현관도 많이 더러운데. 일단 입구는 깨끗해야 되는 건 맞아요. 깨끗해야 되고, 절대 현관문 열었을 때 거울이 보이거나 유리가 보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반사돼서 바로 거실이 보이잖아. 바로 들어가요 운들이. 나쁜 기운이든 물론 좋은 운이 바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특히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와요. 누구 안 좋은 그런 거 귀신도 있을 거고 뭔가 다 있겠죠. 어느 곳에 가도 다 있으니까 바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 열면 바로 거실 보이는 집들은 제가 집들한테 가운데 문을 닫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백날 뭐 갖다 놔봐야 뭐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